안녕하세요. 허춘나라입니다. 아, 제가요, 페트병으로 다육이 꼬지하는 거 영상 올렸거든요. 그 영상 올리니까, 이거 어떻게, 다육이를 어떻게 꺼내요? 하면서 이렇게 댓글 주시는 분이 많으셔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직 입장들이 통통해서 조금 더, 들려고 했는데,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일단은 꺼내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꺼내는 모습은 제가 뭐 어떻게 마술사여서 뚝딱 뺄 수는 없어요. 뺄 수는 없고 조심해서 잘라서 빼는 수밖에 없어요. 요 페트병이라서 이렇게 잘 잘리거든요. 한번 보세요. 이렇게. 입장들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꺼내시면 돼요. 보이시죠? 네. 제가요, 요 아이들을 뭐, 다른데 다육이 사이트에 보니까 다육이가 이제 입장들을 튼튼한 애들을, 저 싱싱한 애들을 이제 꽂아놓으면 다육이 입장들이 더 빨리 자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제가 요 아이 자라는 거를 영상에 올리고 싶었는데, 이제 영상을 찍으니까 되게 예쁘게 안 나오는 거예요. 예쁘게 안 나와서 제가 요 아이들은 이제 진짜 튼튼한 자구들을, 싱싱하고 튼실한 애들을 자구들 여기다 꼽아놓았어요. 여기 꼽아 놓았는데, 지금은 겨울이라서 그런지 조금 자구들 나오는 속도가 느려요. 느리고, 요 애는 조금 일찍 따뜻할 때 꼽아 놓아서 빨리 나오는데, 요 애들은 그렇게 튼튼한 자구들을, 튼실한 자구들을, 싱싱한 자구들을 꼽아 놓은 거 아니에요. 그냥, 제가 다육이 있는 애들, 조금 뭐 비실거리는 애들, 떨어진 애들 이렇게 꼽아 놓았는데, 이렇게 굉장히 잘 났어요. 아가들 얼굴이 정말로 예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. 예. 네. 요렇게, 요런 거, 요렇게 자르셔서, 조금 벌리셔서, 살짝 빼면 이렇게 잘 빠져요. 뭐, 요렇게 고른 애들도 자구들이 뿌리가 아주 잘 나고 있고요. 자구들 안난 애들이 거의 없어요. 자구들 난 애들 궁금해 하시니까, 제가 한번 다 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제 자구들 다 뺐습니다. 뺐고 나온 아이들 한번 볼까요? 별로 잎이 싱싱하지 않은 아이들한테도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자구들이 빠글빠글하게 많이 나왔네요. 한번 볼까요? 지금 뽑지 않고 둬도 애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조금 더 두었다가 심으셔도 될것 같아요. 자, 이제 흙에 심는 방법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. 옮겨 심지 않고 그대로 화분에서 심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잠시 기다리세요.
요 아이는 나중에 또 입장이 바글바글 많이 나면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 애들은 제가 먼저 입고지 저번에 오래전에 요거 하기 전에 입고지한 아이들을 여기 심어 놓은 아이들이에요. 지금 홀겨서 잘 크고 있죠?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을요. 아, 요 아이들도 제가 요 화분에 그대로 옮겨 심지 않고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원래 입고지 하면은 좀 자라면은 또 입고지는 흙에만 삽목을 해야지 애들이 뿌리를 잘 내리거든요. 잘 크고. 근데 마사토하고 섞으면은 아가들이 잘 자라질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요 아이는 제가 이제 시멘트로 만든 화분이에요. 시멘트로 만든 화분이고요. 저는 어디 외국 사이트에 보니까 이 종이 집에 날라오는 전단지 이렇게 깔아도 배수가 잘 되더라고요. 굳이 깔망이 없으시면 요런 걸로 하시면 돼요. 그리고 밑에는 일단 하단 밑에 마사토를 조금 깔아줍니다. 물 빠짐이 좋게 하기 위해서 마사토를 조금 깔아주시고요. 그리고 흙 5, 마사토 5대5로 섞어줍니다. 섞어볼게요. 흙에만 식으면 나유기들이 너무 못 자라죠. 그리고 과습이 되기 쉬워요. 흙이 빨리 안 마르면은.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5대5 섞은 흙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넣어주시고, 요 위에다가 있죠. 여기 조금 더 드러내고요. 위에다가 상토만 깔아주세요. 아시겠죠? 밑에는 5대5로 섞은 마사토, 섞은 흙을 깔아주시고요. 위쪽에다가 다육이 애기들, 아가들 이제 입장 그거 뿌리 내릴 때 상토 위에 올려놓죠. 이렇게 상토 위에만 이렇게 상토 깔고요. 요 위에다가 이제 입고지들을 심어주면은 그대로 옮기지 않고 이제 여기서도 그대로 심으시면 돼요. 그대로 키우시면 돼요. 굳이 옮기실 필요 없이요.